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소리꾼 이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이 객석이 가득 찼네요. 오늘 이제 올해를 시작하는 신춘 음악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해서요 더욱 더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좀 즐길 준비 되셨나요? 그러기엔 제가 너무 첫 번째 곡에서 슬픈 곡을 불렀죠. 네, 오늘 공우영 지휘자님과 그리고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과 그리고 오늘 좋은 관객분들과 함께 정말 좋은 공연 또 함께 호흡하면서 좀 같이 즐겨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들려드렸던 곡은 바로 춘향이의 솔로곡 쑥대머리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들려드릴 곡은 조금 분위기를 바꿔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박수를 좀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목소리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얼씨구 절씨구 잘한다 좋다 이렇게 취임새를 하셔야 되는데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얼씨구! 얼씨구! 웬일로 다 맞죠? 원래 얼씨구 하면 대부분 좋다 해주시거든요. 딱딱 맞네요. 다시 한번 더.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잘한다! 잘한다! 좋다! 좋다! 자 그러면은 예쁘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역시 센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신나게 배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간에요 추임새 넣어주시고 또 박수도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한다. 얼씨구. 아니 추임새 안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추임새를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서운한 점은 예쁘다는 한 분도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오늘 집에 못 가게 돼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한번 배를 한번 띄워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을만 하셨어요? 좋았습니까 여러분? 아 덕분입니다. 아,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조금 더 신나게 달려볼까 하는데요. 저의 시그니처 곡을 한 곡 들려드릴까 하는데 아마 앞 소절만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난감하네. 아시죠? 이 반응은 뭐죠?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신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좋아서 난감하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신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좋아요. 아, 좋아. 남해용왕 우영 득병허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 오 좋다. 이때 용왕 꿈에 실력 나타나 토끼간이 제약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허니 이 말 들은 별주부 말 하기를 난감하네 난감하네 육지가 어디요 토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그놈의 칼을 어찌 구하나 말이요 난난난난난난난난 난감하네 본실수 경일실수 전술무실수 세상에 따가기 더욱 더 실수 어찌 더 험한 세상 간단 말이요 아이고 불쌍한 대신대 별주부가 허래 말이 아이고 조선생 정말 반갑소 나는 용궁서원 별주부이고 용왕님께서 근상 주신다허니 짜짜짜짜짜짜짜짜짜 용궁 갑시다 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전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즐겨 입지 않던 이 핑크색 옷을 입고 나오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의상을 입으면서 이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같은 이런 신춘음악회에는 정말 딱 어울리는 의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멋진 지휘와 연주를 해주신 지휘자 선생님과 천안시 충남관인악단 연주자 선생님들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무대인데 여러분들께서 제 무대도 같이 함께 추임새도 해주시고 같이 함께 즐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 따뜻한 봄날처럼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위안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렇게 느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곡 살아야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보시오 봉사님, 사자는 불가부생이라 죽은 사람 따라가면 저 어린 자식은 어쩌시냐고. 그래도 사셔야죠. 산다는 건 참 고단한 일이지. 지치고 지쳐서 걸을 수 없으니 어디쯤이지 무엇을 찾는지 헤매고 헤매다 어딜 가려는지. 꿈은 버리고 두 발을 딱 붙이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 되는데 아프고 아파서 참을 수가 없는데 살아야지. 삶이 다 그렇지. 죽고 아프고 위태로운 거지. 어찌운단 말이냐.
한다는 건 참 고단한 일이지. 춥고 아프고 위태로운 거지.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곡으로 살아야지라는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렸고요. 두 번째 곡은 조금 더 분위기를 바꿔서, 여러분들 앞서 정말 추임새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또 박수도 열심히 치셨고, 저의 순서에도 여러분들이 추임새도 해주시면 너무 좋지만 제가 어사출두를 부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추임새도 하시고 소리도 같이 함께 질러주시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어사출두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그 노래 포인트가 있는데, 아맹우사! 그렇죠. 여기 앞열에는 김영찬 분들이 오셨나봐요. 아주 소리를 너무 잘하시는데, 아마 이 어사출두를 제가 같이 함께 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출두를 외쳐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은데, 혹시 마음의 준비가 되셨을까요? 해보겠습니다. 아맹우사! 네, 이 노래 부분에서 출두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이 노래가 끝날 때까지 출퇴를 외쳐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노래하기 앞서 추임새를 한번 주고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럼 얘가 얼씨구 하면 좋다로 시작하겠습니다. 얼씨구! 그릇기 지든 마든 떡밥 욕조 하나 칠첨으로 은퇴 와서 어산도 비일하네요. 붙여놓으니 욕밥이 손도 원다. 본관 생신잔치 갈대로 가라 부호고 출두 재배 좀비 걸째 공방을 불러 산처를 단조 본인을 펴고 배포장 눌러려 술을 불러 격언을 단조 나며 좋고 치고 호텔을 넘겨라 집사를 불러 형복을 지리고 독은 더 불러 기치를 내어 도사령 불러 나조를 등대 금창이 불러 정영원 신칭하라. 여러분 다시 얼씨구 거타 대방울 불러 기생님 소에게 은근히 봉부하되 어사 또 헌신 모양 서물을 사신 양반이라 기생을 기원히 급사에도 다리 없이 착실히 가르쳐라. 이리 안차 본발을 찢대우 목성이 이면서며 내가 이리 떨리는 것이 아마도 고난의 초학신 날인가 싶어 어서 가봐야겠소. 사또가 와서 선생 한분을 금침없이 내시는디 내가 관동원사를 지내기로 시골길을 오래 다녀 조항 한분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그의 순간 오만은 허여보니요 소에 찾아 뱉어지니 유원 대접이다 착실해야고 어산도 이러고 서며 어허 이러다가 이 사람들 눈도 못 보이고 다 못 찍었다. 바로 앞에서 나서도 붙을 피고 손을 치니 그때도 저녁들이 구경통에 섞여선다. 어산 도둑 보고 벌떼같이 보여준다. 다같이 얼씨구 좋다 잘한다. 해같은 마패를 달같이 들어매고 달같은 마패를 해같이 들어매고 삼문간을 두다 아니며 아맹어사 출두야 한번 더 출두야 출두야 아맹어사 출두 하옵신다. 얼씨구 좋다 두세 번 불난 소리 하나리 담속 무너지고 땅이 도구 꺼지.
무너지 나는 수백 명 구경꾼이 독감이 무너지 다시 물결같이 흩어지니 6월 서린 바람 이렇듯 놀랍던가 가급 수령을 정신이고 이리죠 빛이 돌지 하인 무덤 창원이다 얼씨구 권사 가른다 사령들은 나발 잃고 주먹지고 홍행 홍행 현포도 종을 잃고 입방 벌어 구 이마가 소리나지 곧터지고 박터지고 쭉 흘러나서 팔뚝만 부잡아줘서 아이고 나도 아무리 헛것도 우르르르르르르 하고 얼씨구 좋다 잘한다 얼씨구 해가 지드로 메고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들 판소리 어렵지 않죠? 이렇게 주고받는 게 어렵지 않죠? 오늘 여러분들 이 공연 보시고 어사출도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네, 아유 취임새도 너무 잘해주시고 소리까지 같이 함께 크게 따라 불러주시니까 와 오늘의 이 공연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곡으로 더질더질이라는 곡입니다. 우리 판소리에서는 제일 마지막을 마무리 짓는 말이 더질더질로 끝나거든요. 이제 공연의 마지막을 또 마무리하는기도 하지만 이 노래의 의미만큼이나 이 노래에 담긴 가사만큼이나 언제나 여러분들 늘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 더질더질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는 날에 춤을 추자 말없이 바라보며 춤을 추자 기다림이 두려웠던 지난 날 구름 따라 흘러간 나 더질더질 계절이 바뀌어도 오늘처럼 말 없이 그냥 바라보며 봄은 또고 나비 들고 바람 따라 춤을 춘다 더질더질 구름 따라 흘러간다 어르시구나 절시구 어르시구나 어르시구 어르시구 절시구 지우하자 좋네 어르시구나 어르시구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나의 한 말 들어보소 동원어 포민으로 이 화초통이 뿌리를 살리니 어찌하니 좋을소나 근데 여화산도는 이골 총을 다니시며 출도를 헌연해 서울로 올라가 춘향을 열렬히 거쳐보고 남은 골 백성들 세역을 없앴으니 천천 만세를 누리더라 그대야 니할 소야 터질 터질이로구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같이 취임새 해볼까요 얼씨구 좋아
좋다! 잘한다!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엔 춤을 추자. 바로 시 바라보며 춤을 추자. 봄은 또 오고 나비들은 또 바람 따라 춤을 춘다. 거질 거질 구름 따라 흘러간다. 감사합니다.